예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세 번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다가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그 세 가지 비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애써서 노력하였고 결국은 다시 그것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다. 잃어버렸을 때 마음의 고통 그리고 찾았을 때의 마음의 기쁨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단 한 번 말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의 기록은 그래도 자세하게 나와있는 편인데, 예수님이 탄생부터 공생애까지 그 중간 기록에 대한 부분은 사복음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었고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성경에 대한 토론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함께 있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씩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 이 3대 명절이죠. 이 세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만 올라가도록 모세 율법에는 규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어느 시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 당시 그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도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재해석을 하는 바람에 마리아도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남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모든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5살부터 율법 교육이 시작이 되다가 12살이 되면 율법 교육이 일단 마칩니다. 그러면서 12살 때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년식의 의미는 이제 율법의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12살 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한 차례씩 올라갔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기자가 12살 때 올라갔던 그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12살이 유대인들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어서 율법의 모든 교육 과정을 끝치고 마치고 성년식을 행한 그런 남자를 가리셔서 바미츠바라, 즉 율법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칭을 붙여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날들이 지난 다음에 그 날들이 다 갔다가 나를 복수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깁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있어야 할 예수, 따라와야 할 아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우리가 항상 결과만 보면 안 되죠. 결과가 있기까지는 그 결과까지 그 원인과 원인이 있다고 하는 그걸 항상 봐야 합니다. 전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공을 했다, 그런 게 우연하게 성공이 된 것이 아니죠. 그 성공이 있기까지 그 사람의 그 수고와 그 과정,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성공한 그것만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들을 우린 가끔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첫 번째 원인을 찾아봅니다. 41절 42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조차 올라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조차 올라갔다.
오늘 41절 42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해마다라고 하는 단어와 전례를 조차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여호와께 계신 곳에 나와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유월절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감격, 그 흥분, 그 두려움 그것들은 아마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감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더했다는 얘기죠. 구약시대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41절, 42절 두 가지 단어, 해마다, 전례를 조차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러한 감격, 이러한 흥분,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소망이 의미가 거기에 그렇게 깊이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그 당시하고 이 유월절 행사가 시작될 그 당시하고는 한 60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600년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포로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것을 빼버리면 한 500여 년 정도는 이 유월절이 계속 지켜져 내려오는 전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벌써 예수님 그 당시에 할 수 500여 년 동안 유대 유월절이 그 전통을 지켜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가 계속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 보면은 본질 중심에서 형식 중심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를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배추랑 무덤 같다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는 완전히 밑바닥에 타락되어 있었던 상태. 왜 그렇습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본질 중심의 그런 종교가 형식 중심의 종교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해져 있었죠. 말씀 중심에서 전통 중심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행사 중심으로 변해져 있었고 마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꿔 생각하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 일하고 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천만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이 관계가 바로 되면은요 일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 바꿔 생각할 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일은 나중입니다. 일은 나중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느냐는 그 부분이 먼저 된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 그게 가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고 일이 되어도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한 예수님을 원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굉장히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질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그 전통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서 본질 중심에서 형식 중심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무섭게 징계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올라갔죠. 12살 때는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전례를 쫓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례를 따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보다는 전통을 응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 때마다 전례를 쫓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적 되어버리죠. 습관적이 되다 보면 타성에 빠져버립니다. 타성에 빠져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습관적이 되었다 하면 벌써 거기는 신앙의 생명이 변질되어 간다. 신앙의 생명이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습관적이 되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주일날 시간 되니까 교회에 오고 이게 습관적이에요.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주일 한 시 반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 주일이 됐구나. 한 시 반까지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성에 빠진 습관적인 삶. 이렇게 될 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전례를 쫓아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울어 보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 때문에 뜨겁게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타성에 빠진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그 마무리하면서 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설교를 이제 쭉 이제 다듬고 이제 하는데 2시에 일어나니까 너무 조용해요. 애들도 다 자죠. 뭐 밖에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2시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보고 이 설교를 쭉 정리를 해나가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솟아오는지 모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그게 바로 예수 때문에 기쁜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가고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다 이제 새벽 5시 돼서 이제 또 준비해서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죠. 항상 그 하나님에 의해 스스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습관에 빠지는 것, 타성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이렇게 아, 내가 뭐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감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감사히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귀한 신앙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습니까? 날마다 예수 때문에 새로움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삶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의 마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새롭다는 말. 이게 우리 그 신앙생활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날마다 그 새로움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습관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기뻐하는데 자기 혼자에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들은 다 기뻐해요. 남들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나 혼자에게, 내게 그런 기쁨이 없다면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남들은 다 울어요. 그런데 혼자 웃는다면 그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은 다 웃는데 자기 혼자 운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것입니다. 복음은 즐거운 것이에요. 복음은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이 피곤합니까? 왜 우리 삶이 짜증이 납니까? 왜 우리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바로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다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될 때, 아무런 특별한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이 반복될 때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을 봅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들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관심이 없었다. 무관심이죠. 여러분 예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예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알지 못했어요. 착각했습니다.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따라오려니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인데 아들을 잃어버렸다. 사실 조차도 몰랐다는 것도 아들이 지금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아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하루 길을 가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라오려니, 도맹 중에 있으려니, 알아서 오겠지.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에 분명히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삶을 떠난 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도 내게 예수를 믿게 하고 착각하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내 삶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내 생활, 내 삶 가장 가운데 중심자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오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서도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살았다는 바울이 그래요. 난쿠시찬이 누굽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아니죠. 무슨 의미가요?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어버렸는데도 지금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금 하루 길을 간 거라. 따라오겠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삶 속에는 예수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 삶 속에는 예수가 있겠지. 정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상관이 있겠죠. 예수를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도 내 속에는 내 생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찾죠. 근심 걱정하면서 찾죠. 왔다 갔다 하죠. 며칠을 안타깝게 찾죠. 또 죄 없는 그냥 식구들한테 화를 내면서 찾죠. 여기다 뒀는데 누가 치웠느냐.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럼 이거 뭐가 바뀌어진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을 잃어버리면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찾는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데도 그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44절을 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누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성전에서 아들을 만납니다.
있으려니 어딘가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하룻길을 갑니다. 가다 보니까 아들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때부터 아들을 찾기 시작하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따라오려니 하고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거기서 턴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성전에 거기 계셨죠.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만나지 못했고 성전에 가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디서 찾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예수를 만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려면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진료로 가죠. 옷을 사려면 어디로 갑니까? 옷가게로 가죠.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강이나 바다로 가죠. 상식이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동차를 사려면 자동차를 사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낚시를 하러 가려면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가야 되듯이 예수를 만나러 가려면 예수를 만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찬양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예수는 봉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웃사랑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예수는 섬김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복음 전함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계십니까? 계신다면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 지금 예수를 잃어버렸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에 먼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친구입니다.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사귄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15년 정도 가깝게 사귀던 이 자기 친구가 그 교회 장로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둘이 가깝게 사귀면서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장로인지 조차도 모르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삶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없이도 여러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꼭 예수가 있어야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없이 하는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하고요 신앙생활하고는 다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가 없는 삶에는 예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없죠. 예수를 모셔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 그 감사. 그것이 예수가 없을 때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결과가 나오죠. 46절에 보면은 하루 길을 갔으나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즉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다시 뒤돌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는데 며칠 걸립니까? 3일 걸렸어요. 3배입니다. 하루 길을 갔는데 예수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안타깝게 고생이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남기라고 했죠. 예수를 한번 잃어버리면 그 예수를 다시 찾기까지는 이런 고생과 수고가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길을 갔는데 3일 걸려서 돌아갔어요. 그 3일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잃어버리면 그 예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잃어버리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가 내 삶에 계실 때 아예 그분을 내가 붙들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삶으로 그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마리아의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죠. 그렇죠? 부모 책임입니다. 분명히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부모가 확인을 했던데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 책임을 누구에게만 전가합니까? 아들에게 전가합니다. 오늘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그 예수를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의 책임입니까? 예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예수를 지금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냐. 여러분 생활이 힘듭니까? 생활이 피곤합니까? 날마다의 반복되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고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까?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지루함을 느낍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그렇다면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거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예수를 찾으면 모든 것을 다 찾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피곤하고 내 삶에 희망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이고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짜증만 나고 여러분 그것은 내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때문도 아닙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이웃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찾으면 이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소망이 없다면 내 삶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그 예수를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찾기만 하면 그 모든 것도 함께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를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예수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없는데도 없는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습관에 대한 생활, 해마다 전례를 쫓아하는 그런 타성에 빠진 신앙생활, 그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생활입니다. 알지 못하고 예수에 관심이 없이 살아갈 때 그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있을 때 그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늦게나마 아들 예수를 찾아 나서죠. 친족과 동행 중에서 찾지 못합니다. 왜? 예수는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루 길을 가서 3일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짜증이 납니다. 예수를 잃어버렸 계신다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그 예수를 다시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